대만으로 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의 선발 투수는 테디 선수입니다. 1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현준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소라섭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소라섭이 잡았습니다.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초구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깨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홈. 주자는 2루입니다. 밀어냈습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 갑니다. 3런 홈런 강민호 시즌 1호 홈런.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은 타구였는데요. 삼성 라이온즈가 홈런으로 석점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점수는 3-0.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1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1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이번은 3-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재성 선수입니다. 멈췄고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음 타자는 김지찬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쪽.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초구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아 패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1호 주자 홈으로. 1호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1타점 적시 1호타. 점수는 4-1.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초구입니다. 우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1호 주자 3루 주자 모두 불러드립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뒷구를 맞습니다.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다섯 타자 연속 안타. 오늘 양팀의 공격이 초반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2회가 끝나기도 전에 양팀을 맞춰서 안타가 벌써 10개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3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2루수 땅볼입니다. 2루수 3아웃 됐습니다.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출발하겠습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1루수 뜬공이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2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에 김재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좌측에 파울 노아웃 1루 찬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런아웃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려서 1루를 종료합니다.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스코어는 6-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를 가겠습니다. 4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1루수 정비야 1루수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타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2루타가 있었습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3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6-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오른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2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유격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6-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NC의 두 번째 투수 김지훈 선수입니다. 6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이원석 선수입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2루수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재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아웃! 소라섭이 잡았습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아웃코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1번 타자 김현준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째 3루수 정면 뒤로 빠져나갑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이 길이가 삼성도 만족스럽지 못할 이유입니다.
2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입니다. 2루 땅볼 2루수 1루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때립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장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6대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재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 잡았고요.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에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 쪽 2루수 잡았고요. 옐로에서 아웃됩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 총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변하고 스윙 3진 아웃. 아 좋은데요. 스코어는 6대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